구창모가 5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지만 타선의 침체와 불펜진의 부진으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1승식을 주고받고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 임합니다. 해커가 배영수를 상대로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해커는 나흘간의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2.51을 기록하며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화요일 넥센과의 경기에서도 6이닝 동안 3피 안타, 2개볼넷, 비자책 1실점하며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해커는 화나를 상대로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통산 15번의 등판에서 7승 2패, 2.77의 평균 자책점을 남겼는데요. 최근 맞대결이었던 4월 6일 경기에서도 솔로 홈런 외에는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으며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화나 선발 배영수는 이번 시즌 8경기에서 4승 2패, 평균 자책점 5.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이었던 23일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올 시즌 들어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3.1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와 2개의 볼넷을 내주며 자신의 한 경기 최다 실점 타인 8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4월 4일 경기에서 6이닝을 실점 없이 3피 안타 2개 볼넷으로 소화했습니다. 우리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11개의 안타를 뽑아내고도 단 1득점에 그쳤는데요. 주초에 보여준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한 주의 마지막 단추를 잘 채우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환아이글스의 3연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